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막대기 모양도 보이고 초록색 구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 까만 구조물도 보이고요. 식물 같은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식빵에 피었던 곰팡이를 관찰했었습니다.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했었습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는 균사 위에 노란 털뭉치처럼 보이는 포자낭이 달려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꽃처럼 보입니다. 식빵이 예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유리 위에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형태가 됐네요. 그리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40배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도 보이고 검은색으로 포자낭도 보입니다. 주변에 까만 점들이 작은 포자들입니다. 아까 식빵 위에서 바람이 흩날리던 때와 다르게 납작해진 모습입니다. 100배로 확대했습니다. 균사가 투명한 실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포자낭도 또렷이 보입니다. 포자낭 주변에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포자들도 보입니다. 200배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포자낭과 포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균사는 투명한 튜브 같습니다. 400배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균사와 포자낭 그리고 포자의 구조가 꽃처럼 보입니다. 포자는 포자낭 바깥쪽으로 주렁주렁 구슬처럼 달려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쉽게 날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동나사로 초점을 바꿔보면서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납작하게 눌려있지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있는 포자와 위쪽 부분의 포자의 초점거리가 달라서 조동나사로 조절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 있는 포자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포자 안에 초록색 물질들이 보입니다. 아마도 유전 물질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두 겹의 막구조물이 보입니다. 두 겹의 막구조는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포자는 두꺼운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상에 더 잘 견딥니다. 안의 유전물질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00배쯤으로 확대한 모습인데요. 균사 내부의 세포 구조물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포자낭 내부의 모습도 관찰되고요. 포자의 모습도 정말 또렷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곰팡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